보시는 스마트 키는 벤틀리 컨티넨탈 GT라는 스마트 키이고요. 저 디스플레이 키는 B1인가 하는 벤틀리 스타일로다 나온 디스플레이 키인데요. 적어두다가 개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. 오래된 키라 그런지 뭐 키감이 영 좋지는 않습니다. 엄청 뻑뻑하고 뭐 벤틀리라기보단 그냥 뭐좀그 쉐보레 임팔라 이런 거 버튼 누르듯이 되게 뻑뻑한 느낌이 많고요. 구형이라 그런지 폴딩 키 스타일이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케이스를 분해를 해야 하는데 어디서부터 해야 될지 좀 답이 안 나오는 스타일입니다. 뭐 배터리 뚜껑부터 열고 한번 분해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분해 영상은 없는데 그냥 과감하게 분해를 했습니다. 뭐 그닥 어려운 분해는 아니고 쉽게 분해는 잘 됐고 케이스는 나중에 재활용을 하신다고 하셔가지고 조심스럽게 상처 전혀 없이 작업을 했습니다. 동일하게 마이너스 쪽에 대고 이제 접지를 찾고 있는데 위에 버튼 두 개는 접지가 확실하게 나오는데 아래 버튼 하나가 접지가 없습니다. 찍히질 않기 때문에 아마 회로도가 따로 있는 것 같습니다. 저게 열린 버튼 같은데 아마도 다른 쪽에 있어서 반응이 없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럴 경우에 매뉴얼에 나와 있는 대로 디스플레이 키 매뉴얼에 보시면 대각선 방향으로 연결을 하라고 나와 있습니다. 그래서 두 선을 그냥 접점이 하나씩이기 때문에 그냥 두선 쪽으로 하나씩 그냥 답땜을 해갖고 작업을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동일한 방법으로 납땜 포인트에다가 납을 미리 먹이고요. 그리고 저렇게 케이블에도 납을 미리 한 번씩 먹인 다음에 갖다가 대서 한 번씩만 살짝 납땜을 하시면 됩니다. 더군다나 저 키는 지금 접점이 단순히 하나이기 때문에 하나씩 그냥 간단하게 연결을 하면 됩니다. 저 정도는 뭐 초보자도 제가 봤을 땐 충분히 할수 있는 작업이기 때문에 뭐 실수만 하지 않는다면 작업은 간단하게 마무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. 그러면 본격적으로 납땜을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. 저렇게 간단하게 버튼 하나를 마무리했고요. 이제 두 개, 세 개, 그리고 전원까지 간단하게 마무리하는 걸 보시겠습니다. 마이너스를 몰아서 할 수가 없어서 좀 복잡해 보이지만 납땜은 깔끔하게 잘 되었고요. 뒷면 쪽에 전원 연결하고 난 다음에 이제 테스트하고 한번 마무리를 해보도록 할게요.
다행히 LED가 있어서 한 방에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. 저렇게 불이 잘 들어오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. 버튼마다 작동이 잘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. 3버튼이기 때문에 버튼 3개만 썼고요. 테스트를 하고 있는데 전파가 조금 약한 것 같고요. 보니까 주파수가 잡히질 않아서 저게 방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. 저 기계가 좀 안 좋아가지고 전에 그 지풀 그 영상을 보시면 실수를 하지 않았는데도 작업을 잘 했는데도 작동이 되지 않아서 문제가 된 적이 있는데 수신율이 엄청 낮은 차종은 조금 위험하니까 작업을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. 각도를 잘 잡아서 하니까 315MHz가 잘 잡히고요. 아주 잘 작동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. 자리 잡기가 조금 어려운데요. 한번 잘 자리를 잡아서 흔들림 없이 고정을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렇게 위치를 잡고 잘 덮어서 마무리를 했고요. 전혀 흔들림 없이 작업을 완성을 하였습니다. 지금까지 이렇게 벤트리 디스플레이 키 마무리 했고요. 테스트 후에 작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.